오늘로 벌써 방학을 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구나. 지난주일 예배 후 가족과 함께 낚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재밌었니? 아빠가 잡은 잉어를 보며 네가 어렸을 적에 잡은 잉어의 커다랗게 뜬 눈을 보며 불쌍하다고 놓아주라 하여 놓아주고 온 잉어들이 많았다는 거 너도 알지? 이번에 잡은 잉어에서도 불쌍한 모습이 보였지만 엄마가 놓아주라고 하고 싶었는데 같이 가신 집사님이 몸보신 하신다고 하셔서 드렸단다. 너도 괜찮겠지? 이제는 불쌍한 잉어를 보며 놓아주라고 하던 어린아이가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같이 변한 영준이가 늠름해 보여서 엄마는 행복하단다. 사실 오늘은 이번 방학에 엄마랑 약속한 책 읽기도 있지만 재밌는 글이 있어서 너한테 이야기해주려고 알려준단다. 이것을 읽고 이번 여름방학엔 이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만약 영준이가 이 인터뷰에 응했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우리 재미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건 순전히 엄마 생각이지만 네가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 더 재밌겠지만 우선 시범 케이스를 몇 가지만 정문회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이 기회에 엄마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아래 전문은 어느 글에서 읽었던 것을 참고로 한 것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일부 사립대학들은 지원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한다는데 이럴 때 지원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긴장하게 마련이라는구나. 대학에서 묻는 질문들은 지원자에 대해 보다 많이 알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래에 Campus Visits and College Interviews에 소개된 다음 20가지 질문들을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렴. 1번.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형용사는? 2번. 고교 시절 가장 즐겼던 것은? 3번. 당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됐나? 4번. 어떤 활동이 가장 만족스럽나? 5번. 어디에 재능이 있다고 보나? 6번. 당신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7번.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혹은 방법은? 8번. 스스로 큰 자긍심을 얻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9번. 학업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나? 10번. 당신에게 힘이 있다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11번. 실습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12번. 성공이란 무엇인가? 13번. 가족 혹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가? 14번. 앞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15번.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나? 16번. 당신에게 어떤 전기나 계기를 마련한 책이나 내용, 활동이 있었나? 17번. 당신이 어떤 일에 심취하게 된 사건이나 기회가 있었나? 18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나? 19번. 만약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이 벌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20번. 왜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엄마는 네가 대학 갈 때쯤이면 지금 말한 이 질문들을 언제 어디서 질문받아도 너의 생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종이에 쓰던 뭐 마음에 새기던 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써본 거야. 뭐 안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일전에 정호 아빠께서도 이런 질문을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지 않았니? 아저씨가 너희 나이같이 14살이 된다면 무엇을 같이 하고 싶으니? 라는 질문도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주신 질문이었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너만의 마인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것들도 다 너에게 필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처럼 책을 읽으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필요하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를 책에서 읽으며 터득하는 거란다. 책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써놓아서 읽는 독자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그 작가가 훌륭한 작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듯이 네가 위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지 또는 너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했는지를 판단은 하는 거란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도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너의 고등학교 생활도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뭐 앞에 한 질문들이 아니라도 일전에 바다에 갔다 왔던 일이나 이번에 낚시를 다녀온 일에 대해 너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일기나 기획 형식의 글쓰기들도 사실 너의 작문 실력을 향상시켜준다고 믿는데 요즘 영준이 일기 쓰기는 잘 되고 있겠지? 영준이가 엄마가 원하는 것들을 늘 잘 이해하고 따라주어서 엄마는 걱정이 안 되지만 모쪼록 이번 방학에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글로 쓸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아빠는 방학 동안 짧게라도 너희와 함께 현장 체험을 해주고 싶으셔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잖니. 엄마도 이번 여름방학에 너희들과 체험하는 짧은 여행 글이나 또 여행들이나 작은 소품들이 너희가 다 자라서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면 한단다. 오늘 끝내기로 한 책은 거의 읽었으면서 오늘은 영준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해줄까? 오늘도 너무 잔소리같이 글을 쓴 건 아니겠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이만 줄인다. 언제나 착하고 근사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2009년 6월 9일 화요일 오후 캐서린에서 부식해드림.